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통발을 던져보려고 하는데요. 이 검은도에서는 히트님께서 통발로 펄닥새우 바로 크레이피쉬를 잡았던 곳인데 제가 오늘 준비한 생닭으로 해가지고 생닭 통발로 한번 노려보려고 하는데 과연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. 자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검은도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야 여기가 진짜 좋아요. 뭐라 해야 되죠? 굉장히 아름다운 섬입니다. 자 여기에 굉장히 큰 통발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직접 걷어 올려 볼게요. 뭐 있다. 물어. 물리면 돼요. 문어 두 마리. 야 대박이다. 와 치치도 있고 자리돔이에요 저거? 네 자리돔. 문어 자신 없다고 하셨는데 두 마리나 저 우럭이 우럭볼락 하나씩 있는 거죠 다. 와 이건 뭐예요? 무슨 솜뱅이야 솜뱅이. 아 솜뱅이에요? 네. 이거 되게 아프잖아 솜뱅이. 네. 아 진짜요? 요것도 되게 아프잖아요 미역지. 아 이것도 죽어. 선생님 문어도 나가요. 야 돌문어. 와. 야 여러분 지금 검은도 오자마자 라면 넣었다고 하셨죠? 네. 라면 면발로 잡은 지금 문어랑. 야 씨 우리 통발 넣기 전부터 이렇게 하니까 좀 기대가 되는데요? 그러게요. 근데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얘는 가져갈 수 있는 사이즈인데 얘는 조금 미달이어가지고. 아 그럼 살려주죠. 얘는 방생을 해줘야 돼요. 아 제가 방생해줘도 되나요? 네. 아 와우 야 가자. 너 해적 왕이 돼서 와라 임마. 가라이. 바로 살려줄게요. 호로로로로. 야 이게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잡히니까 신기한데 뭐 무튼 통발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아, 자, 여러분 풀어줍니다. 호로로.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닭 있잖아요. 이 생닭으로 예전에 여기서 그거 아시죠? 크레이피쉬라고 알려져 있는 펄닭새우를 잡으신 분이 이 포인트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한번 생닭을 여기다 넣어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너무 가지런한 거 아니야? 그리고 통발을 던지기 전에 앞서서 여기 통발이 하나 또 있거든요. 자 생물도감님이 건지고 있는데요. 이 통발 던져놓은 거는 아시죠 여러분들 펄닭새우의 주인공인 우리 히트님께서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. 야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통발을 오늘 4개 할 수 있는 거예요. 두 개가 벌써 돼 있는 걸 꺼내는 거고 이 닭을 넣어서 하는 거니까 라면 앤 닭. 아 요거는 좀 작은 통발인가 보네. 네. 저를 이길 수 있으시겠나요? 오늘 독 있는 거 많이 나오네요. 아 한 분이 꽂혀놨어. 뭐야 이거? 아 꿀물 마지게. 꿀물 마지게다. 되게 깔끔하다 얘. 여러분들 이거 솔종개는 진짜 잡으시면 안 됩니다.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어종이고요. 진짜 독이 강하다고 하는데. 먹어 가라. 자 이제 통발에 이제 다 닭을 넣어가지고 바로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이틀 3일 있다가 거둘 거예요. 닭이 참 곱다. 곱달. 곱닭. 자 이번에는 요 생닭을 한번 넣어볼 건데 굉장히 기대되죠. 생닭 통발 좀 생소하기도 한데. 아, 펄닭새우 나오는데. 겨울이라 약간 좀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서 네.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 그만 얘기하세요. 그냥 넣을게요. 아! 지금 한 대 맞았어요. 바람피다가 살짝. 아 살짝. 자 여기 들어가라. 오케이. 옷도. 그럼 이거 한 이틀만 넣어놓고 마지막 날 갈 때 걷는 걸로 하죠. 야, 비 내린다. 자, 여러분 이제 생닭 통발 넣은 지 하루 지났는데 비가 내리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걷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선 하루 지났는데 한번 빼보려고 하고요. 물살 엄청 세지고 있어. 엄청 많은데 뭐가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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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
어머 안 돼. 잠깐만요. 아직 반대편. 오케이. 굉장히 만족스러운데. 각도 좀 찍혀 있는 게. 와, 치치도 들어갔네. 와, 이거 무슨 소설하지? 이거 뭐예요? 원래는 한 35도. 와, 장난 아니다. 자, 여러분들 이게 지금 생닭의 위력입니다. 근데 이게 또 통발이 커서 이게 들어온 것 같기도 해요. 살려줄 거, 이거 쏠종개 이런 거 살려주고. 아니, 놀래미도 방생기간이라서. 아, 구석이에요 지금? 아, 그럼 해삼이랑 얘 챙겨가면 되겠다. 네. 아, 그럼 얘도? 네, 얘만 챙기고. 고급 어종 아닌가요? 굉장히? 아니에요? 굉장히 천한 존재예요. 아 그래요? 크기만큼 거예요. 색깔이 너무 이쁜데? 일단 꺼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. 흑돔 말고 먼저 일단 다 방생해 주세요. 닭은 방생 안 하네. 닭은 이따가 쓰레기로 이제. 네. 아, 알겠습니다. 야, 너무 이쁘다. 바로 방생. 방생 유튜버. 이건 뭐지? 대가리가 볼락이요. 볼락. 너도 방생. 이게 블랙 해삼인가? 아니요. 그냥 해삼? 오파. 야, 벌써 이 통발에 너무 신기하게 많이 나왔다. 불가사리는 안 되고. 오케이. 아, 근데 이제 이 통발에 이만한 거 들어온 거 처음 보네. 이요? 편해. 아, 끊고. 야, 미쳤다.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영상입니다. 이게 효과가 엄청 좋다면서요? 모르겠어요.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하루도 안 돼서 초강력이기 때문에 2탄으로 바로 통발 연결해서 이걸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생각에 뭐 24시간도 아니고 한 열몇 시간 만에 풀어헤칠 것 같아요. 꽝일 것 같아요. 부르님께서 이거 꽝 외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? 이기시려면? 아니, 어째 못 이겨요. 아, 그래요? 다 올라왔다. 이것도 생각 보여요? 보여요. 보인다. 과연 올라왔어. 오, 과연 뭐가 있어? 뭐 있다. 있어요? 올려요. 어, 있다. 여보, 장어. 장어. 잠깐만. 뭐야? 지셨는데요? 엄청 큰데요? 뭐야? 붕장어. 어? 진짜예요? 와, 닭도 찢겨져 있어. 나와. 우와. 우와, 야, 짱이다. 물리면 손가락 잘려요. 아, 손가락 잘려요? 네. 와,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사이즈예요? 평균인가요? 아니면? 큰 편이죠. 큰 편이에요? 네. 야, 오늘 지셨는데요? 아, 다행이다. 와, 뭐야,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이거 눈에. 와, 여기 검은도 플러스 이거 뭡니까? 아, 다행이야. 너도 이 틈을 타 방생. 오, 역시 폭발 유튜버. 오, 나온다. 근데 여러분들, 장난이 아니고 진짜 엄청 큰 애들이 두 마리가 잡혀가지고 어떠세요? 아, 너무 기분 좋아요 지금. 와, 저 생애 첫은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. 근데 얘 이름이 뭐예요, 얘? 헛돔이요. 헛돔. 혹시 그 통발하신 히트님, 이거 이런 거는 뭐 얼마큼 나오는 거예요? 한 10번 하면 한 번 나올까 말까죠? 10번도 안 되죠. 아, 진짜요? 해야 한 번 나올까 말까? 저는 사실 태어나 처음인데. 아, 오늘 굉장히 좋은 포인트 알려주셔가지고 이 거대 괴물 붕장어 혹돔 해서 이렇게 두 마리 아주 캐치했습니다. 부엉이 같아 크기가. 부엉이 같아 크기가. 아나콘다 아니에요? 바다 아나콘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크네. 이야, 진짜 크다. 여러분, 통발로 잡은 붕장어 그거예요. 손질해서 바로 얌얌. 야, 꽉 찼어 석세. 근데 딱 맞는데요? 이야, 딱 여기서 요래요래 다 구워서 먹으면 되겠네. 우리 셋이 움직이는 거 너무 웃겨. 카메라 들고. 야, 이제 어느 정도 다 익었고요. 양념 마지막으로 하나 발라서 했는데 냄새 기가 막힙니다 진짜. 와, 비주얼 엄청난 비주얼. 흠이, 맛있겠다. 양념은 맛있다. 아니. 와, 그 드시던 닭이랑 다른 것 같아요. 진짜 부드럽다. 엄청 생글생글해.